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마스터왕 TV 예법 택경꾼 이상의 멤버십을 위한 영상입니다. 멤버십을 위한 영상이니만큼 네, 특별히 더 최선을 다해서 예법 택견의 기술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체중은 앞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일어났다가 뒤로 앞, 뒤 기본 스탠스를 잡은 상태에서 체중의 이동이 앞, 뒤, 앞, 뒤 앞발이나 뒷발을 움직이면서 계속 방향을 바꿔줄 수 있겠죠. 스탠스도 바꿔주고 그러면 제자리에 서 있으면 상대방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해서 옆으로 원래는 이렇게 직권으로 하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기본적으로 장모치기를 할 때 이렇게 45도 정도로 그 손을 뻗습니다. 네, 넷, 다 이걸 가지고 기본 앞뒤 발치로 연습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움직여야죠. 면치기 하나 둘 옆제 발치로 피해주시고 네, 나가면서 앞 면치기 빠졌다가 하나 둘 셋 템포의 변화를 줬죠. 그 뒤꿈치 쪽으로 상대방의 촛대뼈를 강하게 차주는 것이 촛대차기. 넷, 넷, 다섯, 오케이. 뒤면치기 촛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대차기. 그렇죠? 면치기 턱걸이. 놓고 빠졌다가 턱걸이. 다시 움직이고. 장모치기 했다가 장대차기. 쓱 빠졌다가 턱걸이. 움직여주고 면치기 빠졌다가 턱걸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서 즐겁게 같이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 바로 테레.